이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맥주랑 안주로만 해보자 라고 해서 기냐?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모든 맥주를 기록하다 생맥 기록부의 백희 예단입니다.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우리? 오늘은 마트 특집이라 해가지고 이마트를 좀 갔다 왔어요. 이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맥주랑 안주로만 해보자 라고 해서 준비했던 게 고기, 이즈랑 맥주 하나씩을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는 일단 닭고기랑 요거 맥주 하면은 가격이 7,000원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4만원이 좀 넘어가는데 요거는 일반 집에서 영화 한편 보면서 마실 수 있는 페어링. 그리고 요거는 좀 특별한 날, 연인이나 아니면 혼자 내가 기념일 좀 챙겨보고 싶다 하는 날에 그땐 요렇게 두 가지를 짰고요. 그럼 저희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맥주 맛있게 따르는 방법 있어요? 맥주는요 쉽게 따르면 쉽게 따르면 뭔 소리 하는 거야? 맥주를 따르는 법은 일단은 컵을 45도 정도를 기울인 다음에 캔이나 병을 잡고요 따르는데 이 벽면을 따라서 잘생긴 남자가 따라주면 맛있지 않나? 그래서 네가 다 맛있다는 거 아니야? 뭔 소리 하는 거야? 쭉 따르다가 거품면으로 차면 쭉 세워주시면 돼요. 지금 망했어 너 때문에. 그래서 원래 거품은 1인치가 돼야지 제일 이상적인 1인치. 거품 그 거품을 쌓아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향미를 좀 덜 잃어요. 뚜껑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보기가 좋아요. 맞아.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. 짠! 이게 왜 이렇게 향긋해? 그래도 그 닭고기랑 먹으니까 조금 더 청량감 있는? 그런 맛을 생각했거든요. 근데 부드러운 맛이에요. 네 맞아요. 청량감도 있어요. 실 있는데 이 맥주는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맥주고요. 밀맥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시중에 알고 있는 독일식 밀맥주다라고 하면 되게 밝은 외관을 가졌는데 이 맥주 같은 경우에 약간 어두운 빛을 가졌어요. 뭐 이런 술들은 밀맥주의 캐릭터 더하기 고소한 흑맥알 캐릭터도 갖추고 있다. 오케이. 그럼 다음 요 맥주 너무 기대되는데 이거 먹어볼까요? 근데 요거는 작은 버전도 있어요. 작은 걸로 하면은 7천 몇백 원에 구매할 수 있고 큰 병으로 하면 2만 원에 가까이 가고. 대신 큰 병은 이거를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뻥 하는 걸 할 수 있어요. 샴페인. 방금 내 맥주 잔 따르면 설명했는데 이따 따르면 다 하네 진짜. 짠. 진짜 와인과 맥주와 샴페인의 그 교집합 이런 느낌이 나요. 실제로 뭐 포도를 들어간 맥주는 아니고 아니야? 네 맥주 본인의 재료로만. 아 진짜? 네, 근데 이런 맛이 난다고? 네 요거 하는 반응 되게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비싸요. 근데 약간 좀 맛있어. 신맛이 있어가지고 신맛을 혹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싫어할 수도 있긴 합니다. 아 난 신맛 좋아하거든. 막 발사믹 식초 이런 감식초 좋아하는 사람 이거 좋아한다. 손 빡 혼자 해. 이거는 두체스 데 보르고니라고 하는 술이고요.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. 어떻게 했는데? 두체스 데 보르고니. 오늘 독일과는 약간 정반대의 캐릭터를 가진 벨기에산 맥주입니다. 벨기에는 왜 뭐가 다른데? 벨기에는 부가물들을 너무 자유롭게 넣을 수 있어요. 내가 딸기 넣고 싶으면 딸기 넣어도 되고 초콜릿 넣고 초콜릿 넣어도 돼요. 아 그래서 맛이 이렇게 향이나 맛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. 벨기에도 당연히 많고 그에 비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맥주라고 부를 수 있는 재료가 있거든요. 그 재료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못하더라고요. 법죠. 그래서 그 외에 들어간 맥주를 거의 가서 그 맥주입니다라고 하면 맥주를 인정이 안 돼요. 아, 아무튼 페어링 해보겠습니다. 오늘 게임 뭐예요? 그래서 나 눈 비비고 있네. 눈 비비고 일어나. 오늘 게임은 네. 혹시 무한도전을 보셨나요? 봤죠. 무한도전 최고등. 그거 종교였지 종교. 무한도전 거의 1회에서부터 안 가서 퀴즈 같은 걸 했었어요 무한도전. 아 그래요? 먼저 첫 번째 게임을 거꾸로 말해요. 아하. 고구만. 아하. 막 아하 밀맥주 아하. 첫 번째 주제는 포장마차야. 처음에 노래가 있어. 하나 둘 셋 넷 하나 마차 쉬고 아 두 마차 쉬고 아 세 마차 마차 쉬고 하나 둘 셋 넷 꼴뚜기 아하 해야지. 아 미안 넷 김치전 아하 전치김 아하 꼴뚜기 아하 기구 소고기 아하 기고소 아하 아, 자, 오케이. 자, 이번 게임. 됐어. 자, 정신 수준 미달로 인해서 제가 이겼어. 그럼 내가 더 웃기네. 자,
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냠. 아, 양념이 다 돼 있네. 맛있어. 막 갑자기 호빡이 안 나는 거야. 맛있어? 근데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지? 나 따님만 먹어보고 싶어. 아니야? 여러분, 박사소와 대신에 귀천이 없습니다. 야, 잠깐만. 너 아니야. 아니, 맛있어. 맛있어. 천이 괜찮아? 성공해? 성공해? 내가 약간 느끼해요. 있다 보니까. 아, 그래? 네, 근데 느끼한 것들이 맥주로 확장 가고, 그리고 얘가 좀 단맛이 있다 보니까 얘 감칠맛이 너무 잘 살아. 근데 다 필요 없고 소고기 질리. 솔직히 다 안 불어. 자, 드시죠. 와 씨, 진짜 양심도 없다. 이걸 다 먹냐? 아, 감칠맛이 달달한 게 극대화시켜준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. 여기 두 가지 요가가 달달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먹으면 그렇게 엄청 달지는 않습니다. 단맥주는 아니고 약간 고가중 같은 느낌. 네, 비슷한 느낌이에요. 그 정도? 네, 딱 그 정도 느낌. 얘가 더 맛으로 따지면 성공적이고, 얘가 더 분위기나 뭐 전체적인 느낌으로 따지면 얘가 더 좋은 것 같아. 아니 이거는 나는 내가 집에서 괜찮죠? 케어링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그 진짜 치킨 한 마리 좀 부담스러우면은 여러분 닭 한 마리. 아니 3천 얼마야? 3천 얼마? 이거 2,500원이에요. 더 싸요. 그러니까 이건 2,500원이고. 자, 지금까지 저희가 마트 특집 이마트 고기 페어링 편을 해봤습니다. 멀리 고급스러운 술집에 나가거나 어디 맥주집에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페어링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에다는 어떤 페어링?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이마트 안에서만 있는 고기랑 이마트 내부에 있는 맥주를 하려고 하니까 좀 제한적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컨텐츠가 너무 많았어요. 일단은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. 진짜 실은. 이거는 네. 정말 요거는 7천 몇백 원이었고 이건 4만 원이었지만 요것도 이병 같은 경우는 작게 구하면 7천 원에 구할 수 있었거든요. 요것도 작은 뭐 비싼 고기 아니고 좀 더 덩이를 작게 하면은 2만 원에도 끝낼 수 있는 페어링이긴 합니다. 그래서 가성비상 아주 좋기 때문에 댁에서도 하면 훌륭한 페어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들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총 3분께 생활맥주 상품권 3만원권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그럼 지금까지 생맥기록부의 백희 에단이었습니다. 고기만 넣은 그 맛. 김삿갓삿갓가 김삿갓. 아쉽게도 오늘부로 생맥기록부가